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흑태자를 모든 경험치를 다 흑태자한테 밀어줘야 그래야 나중에 편해질 텐데 굳이 뭐 그렇게는 안 해도 되니까 뭐 대충 해도 되고 이제 그 반지 스위칭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젠 그냥 막 나가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잠깐만 이거 경험치 모을 거 있나? 90이네? 아 이제는 경험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90짜리를 이러면 이거 다 흑태자로 그냥 먹는 게 낫겠는데 일부러 안 치고 전부 다 흑태자로 먹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장기들을 제외하곤 다 넘기자 그냥 이거 배치를 아예 그냥 흑태자만 배치할 걸 그랬다 이랬으면 아 근데 아까 이루스의 대사가 이거는 설정 미스 아니 미스라기보다는 설정이 안 잡힌 상태라서 그런가 본데 아까 그 이루스의 대사가 뭐 우리는 베라디님의 그 베라디님이 이끄는 신세계로 갈 것이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런 거볼때좀 아직 이때 설정이 덜 잡혀 있었나 본데 그 이루스가 뭐그 녀석이다 막 이런 설정이 안 잡혀 있었나 봐요 보니까 아 그러네 낭천 필살기 그러네 낭천은 써야겠네 자 낭천은 갑시다 그래도 낭천 딱 세팅이 127 상태 127밖에 안 돼? 아 버그구나 버그 이러면은 이제 200이니까 충분히 될 테고 여기쯤? 그렇게 되면 서풍이 안 이어지지 않나요? 그러게요? 서풍의 왕시국에서도 이미 그 자각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이렇게 나오네. 일단 던 넘어가고. 아, 시원하다. 이거 설마 이루스 죽이면 끝나는 넘어가는 스테이지 아니겠지? 그럼 안 되는데. 흑태자 혼자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다 잡을 수 있어요. 저거는 1대 17도 이깁니다. 근데 도끼병 거는 좀 아프다. 네, 여기서 세상 구하고 이루스는 살아있다. 나중에 자각한 듯. 아, 뭔가, 죽을 위기를 넘겨서 자각을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다. 네, 설정을 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긴 하죠. 아직은 자각을 못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확실히 설정이 좀저 낭천 쏴보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니겠지? 흑태자 지금 투구 쓰고 다녀도 되나요? 네 지금은 쓰고 다녀야죠 왜냐면 얘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자 낭천 지금 이게 200이 되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유성검 초필 멋있다 근데 괜찮네 얘도 근데 이러면 흑태자 경험치 뺏어가는데 괜찮겠지? 조금 정도는 뺏어와도 자 이렇게 설화난영참이랑 좀 비슷한 낭천의 유성검의 필살기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름이 뭐예요? 유성검으로 쓰는 필살기 이름이 뭐지? 일단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흑태자로 제거 턴이 안 왔네 아직 자 흑태자로 봅시다. 얘는 바로 못 쓰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스위칭 해주고 이 상태로 다시 칼 잡아서 써야 쓸수 있습니다. 현재 레벨이 좀 딸리기 때문에 멸살 성천무 발음 멸살 성천무 예, 멸살 성천무 야, 활활 탄다. 뭐야, 이거 버그야? 나 순간 버그인 줄 알았어. 계속 타길래 이렇게 다 때려 부숩시다. 아, 저 왼쪽 것도 다 흑태자한테 줬어야 되는데, 저거 경험치. 그래야 나중에, 우주 올라왔을 때 편할 텐데. 순간 버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 타길래. 59. 흐흐, 강화군 역시 강해. 더 이상 버티다가 내가 죽어버리겠어. 베라디님, 이 정도 버텨줬으면 된 건가? 역시 시간 끌기 위한 거였나. 어서 봉인지로! 아, 이루스 잡으면 끝나는 거네. 에이, 이런. 그래도 뭐 흑태자는 레벨 낮아도 알아서 잘 깨니까 그냥 갑시다 여기가 칼스인가 보다 아니네 디아블로네 칼스 있을 텐데 칼스 없어요? 칼스 아 여기 있다 있다 칼스 디아블로 그다음 겁나 많네 와 이거 경험치 다 흑태자 거이 경험치 전부 다 흑태자 거자 이쯤 되면 이제 볼 것도 다 봤고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쓸 애가 흑태자밖에 안 남거든요 얘네를 키워봤자 이제 무쓸모예요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흑태자 몰빵 갑니다. 자동 배치됐어. 이런 씨. 흑태자 전화. 점점점. 닥쳐라 칼스. 리노에게 흑태자 전화의 존함을 담을 존함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곳은 지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흑태자 전화도 저를 쓰러뜨리기 전에는 베라디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닥치라고 했다. 흑태자 전화께서 너 따위를 위해서 검을 뽑으실 수는 없다. 너는 나로 충분하다. 내가 상대해주마 라고 하는데 카슈타르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봐. 좋다. 그 승부 받아들이겠다. 어이 카슈타르가 죽으려고 환장했어 처음부터. 나머지 안 쓸 거예요. 빠라밤 빰빰빰빰. 하나만 배치한다면 여기선 그 비슈누가 좋을 것 같아. 얼리기 비슈누 요렇게. 자 쭉 넘어가고. 그러게 카슈타르 주제도 모르고 카슈타르가 덤비면 진짜 순식간에 죽을 텐데 어째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건지. 빰빰. 여기선 제일 무서운 게 그거네. 컴퓨즈랑 멜트 아이템. 그리고 저 옆엔 아가씨인가? 저 창인지 도끼인지 저게 아가씨인가요? 구별이 안 돼. 아 그죠. 카슈타르가 잘생기긴 했죠. 네, 잘생기고 천재 검사에다가 칼스를 능가하는 최고의 인재 그런 설정이긴 한데 설정만 그럴 뿐이지 애매해요. 그리고 자 카슈타르가 할 거라고는 그나마 내려가서 뭐 살을 쓴 다음에 스탄블링거로 뭐 크리를 매긴다든가 뭐 그런 게 남아있긴 한데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뒤로 빠집시다. 왠지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아 옆에 붙이면은 뭐 추가 멘트가 있나봐요. 근데 이걸 뚫고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일단 대충 걷어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흑태자로 너무 많어. 아 이벤트가 멋있어요. 그래요? 그럼 붙여야겠는데? 칼스한테 아수라 파천무가 안 들어가게끔 신경을 좀 잘 써야겠네. 그리고 일단 카슈타르의 피 자체가 이거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빼긴 빼야되고 그 다음에 얘가 모아가지고 한번 다 얼린 다음에 그 다음 좀 자리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고 이 상태는 딱 칼스한테 아수라 파천무가 안 닿는 거리인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수라 파천무를 한번 써가지고 쫙 걷어내야겠어. 그리고 이 정도 거리면 이거 한 칸 간 다음에 되죠? 이걸로 잡고 지금 일단 퀵세이브를 해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 칸 이동? 아! 이러면 칼스 닿나? 이게 닿나 모르겠네. 안 닿지? 네, 여기서 초필. 이러면 아마 칼스한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쩐다. 다 죽이네. 칼스 없다. 오케이. 야 화려하다. 화면 다 채우네. 야 느려. 너무 많아가지고. 야 흑태자님 다 죽이시네. 화면이 너무 허해. 활활활 막 불타고 있고. 자 이게 창세이전2의 아수라 파천무인데 창2의 아수라 파천무는 좀 짧은 편인데 이렇게 개체수가 많으면 또 느리더라고요. 자 경험치 100. 이렇게 우리 흑태자님께 경험치를 다 몰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당시 연출치고는 이 정도면 굉장한 상급 연출이죠 이게. 올타임 넘버원 62랩. 그리고 얘 이제 레벨 하도 폭업해가지고 체력도 넘칠 것 같아. 이제는 90, 64랩, 100, 65랩. 체력 한 1500 되려나 이제? 67랩.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처리됐고 체력이 1200 됐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좀 버티고 칼스가 올라왔네. 아이구야 바로 저 아가씨 죽나요? 아가씨한테는 안 닿네. 그리고 10 들어오네. 10. 자 칼스에게 카슈타르를 붙일 수 있으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 흑태자를 빼든가 아니면 옆에다 붙이든가 한번 보자. 네 살라딘은 칼스 선에서 정리. 살라딘 참 삽질하는 살라딘. 이 창세기전 시리즈 보면은 모든 애들이 다 삽질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돌고 돌기 위한 삽질. 여기서 아가씨도 위로 일단 빼고 얘도 안 죽이려면은 빼고
그리고 안 죽이면서 흑태자한테 전부 다 몰리게끔. 야, 이게 활도 일 들어오는구나. 흑태자만 그냥 앞에다 갖다 받쳐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벤트 보기 위해서 카슈타를 내리고. 어, 됐다. 자, 여기서 카슈타르를 카이스 옆에 붙이면 이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카슈타르를 옆에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혹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거리 세팅 제대로 해놓고 195 만든 상태에서 찍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바꿔놓고 이 상태로 이걸로 붙여서 한번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카이스 한대 톡 치면 되겠지? 어? 안 뜨나? 이벤트가 없나본데? 아니면 칼스 턴이 와야 온다든가 그런가 본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비신은 다 모았거든요. 이제 비신우가 대충 얼려주면, 아 근데 얼리면 또 안 오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얼리면은 이 붙을 애들이 안 붙겠네. 궁수는 그렇다 쳐도 붙을 애들이 안 붙는구나. 이 얼리는 것도 좀 그러네. 그냥 선라이트 데미지 있을까? 에 그러게요. 이벤트를 보려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나봐요. 예를 들면은 칼스턴이 와가지고 얘를 때리면서 대사를 친다든가 뭐 그런게 있어야 되나봐요. 조건이 보자. 카신 말고 한조 그 다음에 어딨어. 일단은 비슈누도 놓긴 놓고 로빈 아르시아 아리아나가 왜 아 여기다 아리아나 그 다음에 로빈 어디지? 로빈 났나? 잠깐만 왜 안보이지? 아 로빈 났구나. 그러면 일쯤에 예, 일쯤에 놓고 요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여기에 그 귀신인가? 얘까지 놓고 빙을 한번 더 써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요렇게만 가자. 자 이벤트 조건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칼스를 이걸 일부러 대충 첫 탈을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대로 리치 잡고 나머지 좀 위협이 되는 것들은 얼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칼스를 붙인 상태에서 아니 카슈타르를 칼스한테 붙인 상태에서 카슈타르를 조금씩 때려가지고 그 피를 빼놓으면은 이제 천지파열과 발동할 텐데 그때 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한 번은 빼야죠.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한번 빼고 그리고 일쯤에 자 여기서 얘네들이 활동을 또 잘해야 되는데 심 자 리치 저격 다시 역시 이게 나머지 심 애들은 다 40 뜰 건데 저 아리아나 것만 뜨죠. 지금 아르시아 한조 거는 뜨나 모르겠네. 한조 거 얼마 뜨지? 한조 70 아 한조는 뜬다. 오케이 한조는 된다. 한조는 일단 일정 데미지 이상을 띄우니까 되네. 그 다음 얘는 충분하고 레벨이 하도 높아가지고 얘가 이쪽에 있는 게 이거 제거 500 와 500 쩌는 것 같아 진짜. 그 다음에 공격은 안하고 모으고 빙스 준비하고 이거 아까 본 거니까 그냥 프레임 스킵 할까요? 턴 좀 길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프레임 스킵을 그냥 쓰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기는 거 빰빰빰빰 이벤트 하나 보겠다고 삽질 많이 하네요. 그냥 처음에 막 아스라파첨무 쓰고 혼란 걸린 상태에서 그냥 냅두고 헬파이어 띄우고 막 그러면 금방 끝날 건데 아마 이벤트 때문에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됐어. 요번에 아까는 칼스가 안 올라와가지고 아스라파첨물 첫방에 쓰고 시작했는데 요번에 칼스가 올라와버렸어. 약간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거. 이러면 칼스를 또 치면 안되니까 아수라파천물을 못쓴다는건데 그리고 턴이 너무 이렇게 넘어와서 아가씨가 죽어버렸고 대신에 이러면은 카슈타를 붙일 수 있겠네. 턴이 온다고 치면은 안올 것 같은데 왠지. 턴이 와있네. 근데 비룡 이것들 거슬린다 이거. 가서 요리나 할 것이지. 아, 또 뭐가 붙었어 위에. 자, 102. 아, 이 뭐야 이거. 이상하게 됐어. 일단 이 비룡대를 하나 300짜리 이거를 얘로 힘을 써서 죽이고
아, 100밖에 안 떠? 대신에 딜이 있어. 한 번 더. 103. 그리고 한조도. 아, 잠깐만. 한조는 스위칭 있지. 어, 이거 하면은 힘 한 번 쓰고 그것도 되겠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빼고 빼고 끼고 이 상태로 힘 한 번. 힘 한 번을 여기다 한 발. 그 다음에 어 좋아 300 역시 한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공격 한 발 여기. 이러면은 지나갈 수는 있겠지 그나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 450짜리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이쯤 가가지고 여기서 심 여기서 심을 이렇게 써가지고 내려와서 붙인 다음에 흑태자로 톡톡 치면은 될라나? 자 세이브. 아 근데 여기서 멈추겠구나. 닿나 모르겠네. 이렇게 가서 아 여기 아닌데 아 거기다 스위칭도 안 했어. 실수. 스위칭은 하고 가야지 그래도. 자 여기서 보자. 우선은 칼 망토 이거 이거 한 다음에 다시 스타트 잡고 여기서 빼고 끼고 요러면 일단 준비 완료. 여기서부터 다시 이스케이프. 아 이 비룡에 걸리는구나. 아 맵 무리네.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한 칸. 아 안되나 본데?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 아 안돼 안돼 한 칸 모자라. 그렇다면은 얘네들로 이 중에 뭔가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잡았을 때 여기 떠야 된다는 건데 와 이거 까다롭네. 이러면 진짜 까다롭네. 뒤에 애들 일단 법사 마법을 잡는다고 치고 네 뒤에 애들을 안 잡는 거는 웬만하면은 이벤트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저 흑태자한테 주고 싶어서인데 각이 안 나오네 각이. 어 저렇게 하면 됐지. 이러면은 일단 갈 수 있죠. 예, 몬스터 옆에 붙으면은 TP가 급 저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는 됐죠? 각이 나왔죠? 요거 빼주고 빼주고 끼고 끼고 다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칼은 껴놓고 굳이 이렇게 바꾸지 이벤트만 볼 거라면 이거 안 바꿔도 되는데 요정도 해놓고 여기서 다시 이스케이프 한 발 이렇게 붙이고 자 이러면 일단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 뜨나 봅시다 한번. 여기서 흑태자로 한 대씩 톡톡 톡 톡. 어?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 아 나 이 진짜 아 짜증나게 만드네 진짜. 턴 와야 되나 본데 그냥 피가 빠진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아 툭툭 치더니 빡쳤네 그렇게. 뭔가 이거는 피를 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칼스가 턴이 와야 그때 사용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피가 8인데도 안 쓰죠?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아 이러면은 진짜 칼스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만 어떻게 싹 빼내지? 큰일이네 이러면. 일단은 스위칭하고 살 써가지고 헬파이어로만 적당히 쳐낸다고 치면은 여기서 살로 요런 애들 일단 정리를 안 하면은 위에 애들이 문제니까 이 헬파로만 적당히 좀 걷어내주고 이렇게 해주고 또 너무 많으면은 크리 맞거나 뭐 위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벤트를 보기 위한 조건이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칼스한테 한 발은 쓰지 맙시다. 아 이게 또 TP가 여긴데 리치는 신부대가 걷어낼 거고 그래 여기서 한 대 더 때리자. 한 대 더. 이 칼스가 몇 턴째 그걸 쓰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쉬고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해내야겠죠? 얘네 몇 번 모았죠? 한 번 남았네. 얘가 올라오진 않을 테고 피가 달아있으니까. 자 로비노 피 좀 뺀 다음에 저거 이거 카슈타르한테 주겠습니다. 아 그러네. 예 네, 괜찮아요. 어차피 안스라파천 한방인데 뭐
피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벤트만 보기 위해서니까 몇이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가서 톡톡 치고 카이스가 아수라 파천물을 쓴 아니 아수라 파천물? 네, 천지 파열물을 쓰는 그때가 언젠지를 또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에 카슈타를 붙여놔야 된다는 건데 이거 진짜 이렇게 했다가 막 1.2 버전에서 안 뜨는 이벤트고 막 그러면은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 설마 뜨겠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딸피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카이스의 아니 그 뭐야 카이스의 일정 턴이 지나면은 쓰는 그런 이벤트 때 카슈타르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거인 것 같은데 그때 언젠지를 알아야 되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모이면은 헬파로 치기 좋긴 하지. 아마겟돈을 그냥 사정없이 날려주시네. 멋있다. 155 소울리콜.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창세기전 2 되겠습니다. 창세기전 2 고전 국산 명작 RPG 게임 창세기전 2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소프트맥스 지금은 이름도 빼앗긴 다른 회사에 인수돼서 아예 게임 업계를 떠버린 소프트맥스의 창세기전 2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엔딩까지 왔습니다. 네 그럼 소프트맥스는 게임 안 만들고 뭐하나요? 어디였더라? 그 주류 업계 어디에 인수됐대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고 무슨 주류? 뭐 그런 회사에 인수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세이브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신부대 얘네가 또 중요하죠. 요번에는 스위칭을 제대로 이건 안 할게요. 그냥 일단 이 반지만 하고 이 상태로 보자. 이게 150짜리고 이게 150짜리고 또 리치 남아있는 게 없죠. 두 개 두 개면은 그러네 아가씨가 여기가 있네. 예 아가씨는 여기서 뭐해. 그럼 이제 됐고 칼스 피나 좀 빼줄까? 이번에 진짜 아 투자나 공연에 투자. 아, 일단 다른 업계는 맞는데 주류는 아니네. 제가 들은 건 약간 헛소문 비슷한 거였나봐요. 그냥 다른 업계였다 뭐 요런 것만 같네. 아 소맥 말고 있다고. 아 맞아 소맥이란 이름 때문에 헛소문으로 주류라고 돌았나보다. 자 아무튼 이 한조랑 아르시아 거는 그래도 뜨니까 리치한테도 얘네들 걸로 저거 마무리 시키고 네 그런가봐요. 얘네 걸로 리치 다 잡고 그 다음에 흑태자한테 힐을 해주던가 뭐 어떻게 안하면은 흑태자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해줘야겠네. 비슈누 그래 얘도 뭐 있지 그러고 보니까 야 얘도 컴퓨즈네. 여기서 문제요. 매 턴마다 세이브 하겠습니다. 얘네 둘 불이 들어와있는 상태 세이브 해놓고 이 카이스가 언제 발광을 할지 모르니까 그걸 텀을 잘 잡는 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디아블로피도 미리 조금만이라도 빼놓자. 이렇게 40씩 어차피 딜 안 들어가는 애들한테 기본 데미지 40이니까. 그리고 여기서가 문제인데 얘가 1인 상태니까 야 불이 불만 3이네 얘는. 그러면 얘거 힐로 한번 단단 해볼까? 3칸? 하나 둘 3칸. 아 기모은 거 좀 아깝네. 썬다가 일단 1문장이니까 안 찬다고 치고 아 와이드 있다. 오케이 와이드 힐을 한번 단단 해보자. 이걸로 아 역시 1레벨. 비슈누가 썬나를 써서 채우고 얘가 힐을 하고 아직 빙을 쓰기엔 너무 안 보인 것 같은데 거기다 칼스가 얼어버리면 노답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이루스를 얼려버려가지고 그때 이벤트를 못 보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아직 칼스를 얼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하기보단 그냥 저는 안전빵 힐 가겠습니다. 힐 아 이동을 해서 쓰면은 이제 두 번 쓸 수 있으니까. 와 근데 진짜 1짜리라서 너무 조금 찬다. 너무 쥐꼬리만큼 차네. 역시 3문장이랑은 격이 다르네 이게 또.
그럼 얘 걸로 힐을 와이드 힐을 써서 닿게 할까? 얘 얼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발 정도는 카이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힐인드 쓰겠습니다. 아니 힐인드가 아니지 와이드 힐. 얘 건 다요. 얘 와이드 힐을 두 마리까지 안 되네. 여기서 한 발 힐 윈드. 아니 와이드 힐 자꾸 힐인드래. 와이드 힐 얘 건 그래 3문장이라 저렇게 많이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띄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써주면은 이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카이스 제외하고는 딜이 들어오는 애 없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있으면 돼. 자 여기서 또 요번에도 카이스의 피를 보존하면서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번도 마찬가지로 살 그리고 스위칭 이랬다 다음 턴이면은 이것도 로드를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살 그리고 여기다 한번 밑에다 한번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그러게요. 카슈타르 관리가 제일 힘드네요. 그리고 공수 또 접근하면 카슈타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빠바바밤. 근데 카이스도 그 마법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구나. 이 마법류들을 흡수하는 거 보면은 여기다 또 한 발. 이러면 카이스의 HP가 더 차있죠, 이젠. 아까보다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이 정도쯤에 자리를 잡아야 카슈타르가 안 맞겠지? 여기쯤에 자리 잡고 쉬고 카슈타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좀 올라가 있고 아니야 그래도 또 요 정도쯤에 가 있고 쉬고 자 대충 좀 카이스 안 죽이는 쪽으로 걷어내고 있거든요? 어찌어찌 잘 해나가고 있긴 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혹시 이 이벤트 조건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몇 턴에 카이스가 현지 파열물을 발동을 시키는데 그때 카슈타르가 붙어있으면 된다 막 이런 식의 이벤트 트리거 조건을 아시는 분이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보 바랍니다. 아 귀신에 죽겠네. 피했다. 근데 죽는다. 귀신은 죽어도 돼. 잘 가라. 빠이빠이. 아직까진 또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발동이 될까 그게. 자 아무튼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슈타르 카이스 때리다 보니 뜨던데 때리다 보니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카이스가 턴을 잡아야 되나. 아 근데 지금 붙이면은 카슈타르가 무조건 100% 죽으니까 그거는 안되고 붙여보는 것도 실험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지금 실험은 다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넘겨보기도 하고 했는데 예, 지금 못해본 거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남은 게 카슈타르가 붙은 상태로 턴이 카이스 턴이 와가지고 카이스가 카슈타르에게 뭐 시비를 건다든가 아니면은 일정 선이 지나서 카이스트가 그냥 자연스레 초피를 쓰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카슈타르가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든가 뭐 그 두 개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 좀 걷어내고 좀 안전해지면은 그때 카슈타르를 한번 붙여볼까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대 이렇게 해주면 대충 다 처리되고 붙여두고 시간이 지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잡고 근데 흑태자 레벨 쫙쫙 올라가네. 그래도 이게 그냥 붙이면은 턴이 오기 전에 궁수들 거 맞아가지고 카슈타르가 죽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얘네 셋이랑 나머지 애들은 이 정도쯤에 가있으면은 어그로가 흑태자한테 끌릴 것 같고 요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한 다음 붙이고 이 스나이퍼들을 힘으로 죽여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자 일단 퀵세이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붙이겠습니다. 붙여놓고 한 대 치자. 어우 스탄블링거의 썬더스탐. 이 붙여놓고 이제 나머지 애들을 이 힘으로 쏘자. 몇 턴 더 지나면 아수라 맞고도 안 죽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미리 좀 피 좀 빼놓읍시다.
그리고 얘는 이거 안 해주거든요. 한번 해주고, 아이고,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힘. 얘네들은 피 어느 정도 빼놓으면 되는데 저게 너무 안 빠졌네. 얘가 위에 있으니까 좀 위험해 보여. 근데 얘네 건 진짜 안 든다. 정말 불이다. 얘도 80 남았네. 지금 그 카슈타르에게 위험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들만 일단 때릴게요. 순서가 잘못됐어 지금. 자, 로빈과 일지맥이 약하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 때렸어야 됐고, 한조랑 아르시아가 이 얘랑 쟤를 때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어. 자, 요걸로 얘 때려주고, 그 다음에 평타한데 톡 쳐주고. 자, 퀵은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기다려보겠습니다. 한번 모으고 다시. 그럼 이제 흑태자한테 억울하게 끌리는 동안 카이스가 딱 턴을 잡아서 카슈타르에게 시비를 걸어주면 되는거지. 근데 되게 허무하게 그냥 카이스가 턴 잡아가지고 카슈타르, 어 됐다 됐다 됐다, 더러운 녀석, 한때 나와 네가 내 스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어 됐네 이거네. 야 근데 조건 너무 어렵다. 카슈타르 안 키웠으면은 저 많은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구원을 약속받았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 후후, 너는 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다. 됐네. 그리고 응? 싸움 중에 말이 많다. 아 설마 천지 파열부 그렇게 못한다. 오, 웃. 강해졌군 카슈타르. 천만에, 내게만 질 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인 힘을 낼 뿐이다. 탈스 녀석, 꼬마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흑태자도 아닌 네 제자조차 이기지 못하다니. 탈스, 한심하다. 네가 그 정도밖에 싸우지 못한다면 나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군. 라고 하는 이벤트 뜨고 바로 사망. 이벤트 띄운 다음에 바로 사망했네요. 요런 이벤트가 있네요. 이게 근데 조건이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대충 칼스를 살린 상태로 얘네들을 걷어낸 다음에 카슈타르를 붙여야 된다는 건데, 왜냐면 카슈타르를 보통은 그까지 안 키우니까 약하잖아요 카슈타르가. 그래가지고 조건이 좀 힘드네. 자, 아무튼 조건은 그냥 카슈타르를 붙여놓으면은, 붙여놓은 상태에서 한 턴을 버텨서 칼스 턴이 오면은 와서 카슈타르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반응을 하면은, 그게 조건이었는데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죽여도 돼요. 죽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 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아수라 파첨을 쓸 건데,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헬파이어로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상태로 스위칭 해놓고 여기 가가지고 살 쓴 다음에 칼질이나 한번 하겠습니다. 아수라 파첨물을 여기서 쓰면은 또 너무 아까우니까 100 타는데, 피가 100이 다는데 저 위치에서 쓰면은 너무 그 찍히는, 타겟팅 되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칼질 한번 하겠습니다. 일로 와서 경험치 50. 이제는 잘 안 오르는 애들이 생겼네. 흑태자 레벨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젠 조금 안 오르네. 그 다음 자리를, 다음 자리를 여기쯤에 잡으면 디아블로한테 안 닿겠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쯤에 잡자.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되면 너무 흑태자가 좀 떨어졌다. 잠깐만 얘들아 도망가자. 얘 칼스 위로 올라 뒤로 가자. 흑태자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뒤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 좀 도망치겠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디아블로 잡을 때 혹시 모르니까 필요해요. 뭐 아수라 파처만 한 방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옆에 놔두면 이벤트 발동시켜야 되는데, 개발자가 유저 빈령 먹으라고 그냥 놔둔 듯. 그럴 수도 있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 느낌에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한 턴을 버텨야 되게끔.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한 번 더 모았네. 그냥 모읍시다. 어차피 경험치는 다 흑태자 줄 거였으니까. 자, 흑태자님께서 턴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딱 199네요 아직도 스위칭 안하면 바로 못쓰는 상태인데 한번 해주고, 여기서 초필. 밑에 한 줄이 좀 아쉽다. 저까지 자리가 잡혔으면 딱 좋았을텐데. 그리고 얘는 이제 배리어 깔려있으니까 뭐 딜도 잘 안들어올테고. 역시 창세기전2의 아수라 파천무가 짧고 굵고 딱 좋단 말이지. 그 파트2의 아수라 파천무 길고 진짜 짜증나고 한 그거 10번 쓰면 이제 노이로 저울리죠. 제발 이것 좀 스킵하는 기능 좀 막 요런 느낌으로 100 달고 쉬고. 로빈 이런 애들 혹시 모르니까 디아블로 피만 살짝 빼두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슬슬 흑태자님께서도
레벨이 안 오르는 수준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그냥 비신후에 전체 마법으로 쓸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거 또 얘꺼 들어가면은 이거 디아블로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꺼는 일단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90짜리들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80이고 40이고 얘가 60이네 얘가 70이고 지금 80짜리들 외에는 경험치 들어오는 게 없구나. 스나이퍼들 그러면 지금 끝내 되겠네 그냥. 그러면 칼스피나 좀 빼자. 칼스톡 290. 와 세다. 역시 심이 제일 센 것 같아 이 게임에서. 이 게임 제일은 심인 것 같아 그냥.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썬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썬나이트 베라모드의 아수라가 어떻게 흑태자한테 간건지 설정에서 뭐 나온게 있나요? 딱히 없어요. 딱히. 근데 어떻게 보면 흑태자꺼가 먼저 아니에요? 흑태자께 먼저고 그게 막 돌아댕기다가 걔네들한테 간 거잖아요. 막 살라딘, 뭐 삽가면, 시라노 이렇게 거쳐가지고. 보자. 그리고 얘네들도 자, 얘 디아블로 죽인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벤트도 왔겠다. 그냥 디아블로 힘씁니다 여기. 자, 여기다 톡 이렇게. 안 끝나네? 이 디아블로 다 죽여도 안 되는구나. 다 죽여야 되는구나. 그럼 뭐 천지파열물에 자꾸 아수라 파천 뭐 쓰다가 뭐 비시누가 많아 차면은. 야 카이스트가 살을 썼어. 이건 좀 예상치 못한 전개네. 근데 10. 야 카이스트도 살 쓸 줄 아는구나. 10. 야 겁나 세다 이거. 이게 일반 그냥 우리 아군들 뭉쳐있는 거였으면은 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 저 어쩌냐 저거? 심 막 날리다가 썬라이트로 끝낼까? 흑태자 죽었거든요 지금? 야 칼스 머리 쓴다 저거? 이제 얘네들 피는 거의 다 달아있고 비시누가 모으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얘네 턴도 이제 거의 다 죽어가니까 별로 안 올 거고. 그래서 이제 얘로 모아서 썬라를 지금 여러 발 쓸 수 있으니까 모아서 쓰고 칼스는 얘네 힘으로 친다든가 뭐 그러면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귀찮아졌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좀 귀찮아졌어. 네, 칼스가 흑태자를 넘어섰네요. 아 그러네. 그러네. 리바이벌 지금 죽은 캐릭터. 아 근데 맞아, 카슈타르랑 그 걔 죽었어. 카슈타르랑 그 다음에 아가씨가 죽어가지고 리바이벌도 여러 번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카이스 계속 쓰자 그냥. 얘한테 딜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비신으로 그냥 썬라이트 쓰면은 슬슬 다 죽거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적당히. 근데 그 전에 쟤네 올라와가지고 날 치면은 조금 귀찮아질 것 같기도 한데. 기도합시다. 리바이벌 세 번으로 가야 되나? 약간 고민되네 이거. 그래도 얘네들이 턴이 빨리 오긴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한번 모으면은 어차피 다음 턴에 맞을 거는 없고. 그리고 얘네들도 피 많은 애들 좀 빼줄 수 있고. 한조랑 이런 애들이 자 183 나왔는데 한 대 톡 치면은 71 좀 덜 들어왔네 이번에. 그 다음에 얘로 치면 끝나고. 아 그러네 기신애도 죽었네. 아 죽은 애들 많네 얘 은근히. 이거 한 대 308 빼두고 다음 턴에 썬라이트로 죽게끔 만들게요 일부러. 근데 흑태자가 죽으면 사망 이런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안죽네 내가. 아 지금 그 디아블로 죽었고 리치도 죽었기 때문에 다크소울은 게임이죠. 네, 소울리콜로 그쪽에 갈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데미지가 제일 좋은 마법이죠. 썬라이트 회복 겸 제일 좋은 마법. 이거는 위쪽에 있는 신부대가 힘쓴 다음에 그 다음 피 채우는 용도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써주고 피 채우고 이제 여기서 썬라 한 번만 더 쓰면은 그 웬만한 애들 다 죽습니다. 공수 제외하곤. 300 이거 한번 채우고
얘도 심 요 가까이 온 거 제거. 네, 흑태자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으셔가지고 죽었어요. 네, 카이스에게 졌습니다. 자, 근데 진짜 카이스가 살 쓴 다음에 아마겟돈 세 번을 쓸 줄 몰랐어 제가. 그거는 진짜 예상 밖이었는데, 야 그런 전술을 쓸 줄 몰랐어요 저. 빰빰빰. 얘네 한 턴에 우리 두 턴 오는구나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금방 끝나겠네. 자, 아르시아로 이 피 많은 것들 요거 400짜리 근데 쳐주고 300 깎았으니까 이제 곧 죽을 테고 줘. 그 다음에 한조로 마찬가지로 피 많은 것들을 때려줘서 저 선라이트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얘네들은 써나 쓰면 다 죽어요. 이제 양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다 됐고, 요거나 치면 되겠다. 아 그러게요. 야, 근데 AI에 살 쓰는 AI가 있을 줄은 몰랐네. 이 옛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95 피를 골고루 이제 빼두면 됩니다. 기시네가, 아니 비시누가 마무리할 수 있게끔. 역시 비시누가 최고의 현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순간이죠. 자, 그리고 피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턴이 오나? 얘네 잡을 정도의 HP인 상태에서 쓸 수 있으려나? 궁수들도 턴이 은근히 빠르네? 이거 심 써야 될 것 같네. 왠지 심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빌이네 결국에는. 그리고 얘네 턴 되게 빠르다. 두 번 오네. 자, 이러면은 얘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결국엔 심 가야 되는 각이다. 자, 130, 50. 그리고 얘네들은 문제 없는데 궁수들 일단은 한번 골고루 빼고 보고. 하나, 요거 하나 달고 재우. 그 다음에 다음 게 한조 거. 한조 131, 56. 요거 한 발. 죽었네. 이거 그냥 죽여버리고 얘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궁수 피 골고루 빼고 선라이트 쓸 거니까 204, 139. 좋아,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일찜에도 가서 여기 톡. 이 흑태자가 살아있었으면은 이런 노가다 안 해도 되는데 개노가다네. 네, 겜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얘네들은 90만 안 넘으면은 이걸 잡을 수 있죠. 87 정도에 멈추나 본데 저건 선라이트로 크리스탈 오브를 지금 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오브가 없네. 비슈누가 템이 없구나. 나 미치겠다. 아, 미치겠네. 실수를 왜 이렇게 자주 하지? 아이, 또 심 다 써야겠네. 아니, 흑태자는 스토리상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쓰다가 사지에 들어와서 죽은 거예요 그냥. 92 요거 131 채우고. 아, 미치겠네 진짜. 다시 이거 빼두고 138. 그리고 저런 일반 애들한테는 일지매가 지금 딜이 좋은 것 같은데? 일지매로 99, 155. 이거 일지매가 딜이 괜찮네. 방어력이 높지 않은 애들 상대로는 얘가 괜찮네. 아, 90 넘겼어.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왜 실수를 해가지고. 아, 3레벨 3문장이라도 선라이트는 효과가 없었죠 아마. 그 강화 효과가. 한번 써보자. 됐으면 좋겠다. 아, 팔이 잘려요? 무슨 무협소설도 아니고. 자, 이 피가 깎여있는 애들은 죽는데 역시나 안되네. 아, 이거 일일이 다 쏴야겠네요. 자, 다음 선라이트에 다 돌아가실 것 같긴 한데 일자리도 있네. 그 전에 대략적으로 처리는 합시다. 또 그래도 적군 턴이 좀 늦게, 아니 빨리 오면은, 빨리 끝나면은 우리가 좋으니까 턴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다 제거 제거해주고 재우고. 흑태잔 다시는 안 나온. 아니 흑태잔 안 죽었어요. 예, 흑태잔 안 죽었어요. 아니 그냥 게임을 하다가 잠깐 죽은 것 뿐이지 이따 다시 살아나요. 네, 흑태잔 안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한 대 쳐주고 그냥 가끔. 그러게, 원래 이 전투 쉬운 전투인데 이벤트를 보려고 막 흑태자 피를 어거지로 막 맞아서 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카이스 살린 상태로 처리하게 하고 막 그러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파임은 안 하려고요, 저 아직은. 칼스의 이벤트를 보려고 하다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칼스랑 카슈타르랑 붙인 상태에서 카슈타르가 버티고 그 상태로 턴이 넘어가서 칼스가 턴을 잡아서 카슈타르에게 갖다 대면은 그 천지 파열무 막는 이벤트 그거를 보려고 삽질을 좀 많이 했어요. 65 50 그러고 보니까 로빈도 은근히 레벨이 올라가고 있네. 네, 한 번 더 가자고요. 사절하겠습니다, 제가. 졸지에 나머지 애들 레벨업 하고 있네. 그러게, 아, 그러게, 아, 그 이벤트 때문에 12시 넘길 것 같다, 진짜. 원래 12시 안에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아, 그거 하는데 너무 힘을 뺐어요. 너무 안 돼서. 카슈타르를 최소한 70, 60 레벨 정도만 올려놨었어도 그냥 그 사이로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됐을라나? 어떻게 잘 방패를 쥐어주었으면은 좀 버티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랬는데 레벨이 낮다 보니까 힘드네요. 일단 이쪽 거 95짜리 하나 제거. 빰바바밤밤밤. 근데 심 진짜 사기다. 심 진짜 오벨이다 이거. 99면은 뚜벅뚜벅 걸어와서 칼스를 잡을 수 있어요. 99는 무리입니다 저. 자, 밑에 세 마리가 남아있는데 저거 선라이트 쓰기도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선라이트를 쓸 수 있는 턴이 왔지만 얘네들이 그냥 끝낼 수 있겠죠. 어차피 선라이트 써도 마무리 못할 테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자, 끝났네요.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굉장히 이벤트만 안 봤으면 그냥 뭐 흑태자한테 배리어 같은 거 주고 앞으로 가서 기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천지파열물 쓰면 아 피가 없구나. 천지파열물을 쓰면은 바로 끝나는 그런 전투였는데 아 자꾸 천지파열물에 아수라파천무. 일단 이렇게 끝났고 시간이 없다. 적은 모두 물리쳤지만 시간이 지나치게 소비돼서 아 적은 오지세이? 늦어버린 건가? 아니 아직 기회는 있다. 펜데로나 리베리아호라면 저 정도 고도까지는 추격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장비면에서 천공의 화성이 상대가 안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우리의 선택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 일전에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신들이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스스로의 운명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자 모두 리베리아호로 라고 합니다.